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의 가르침 받은 내용 중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라 이런 거는 덕분 스쿨 공부하면 많이 듣는데 숨 멈출 수 있음에 깨어 있으면 성불이다. 와, 이건 또 뭔 말이지? 숨 멈출 수 있으면 이 말은 뭔 말인가요? 밤새 안녕해요. 덕분 스쿨은 뭐 덕분반 교재 제목도 밤새 안녕 36개다 이렇게 밤새 안녕 밤새 안녕 할 수 있음에 늘 깨어 있다면 그럼 어떻게 그분은 잘 보시라고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. 첫 번째 중생의 마음과 또 깨어 있는 마음. 그러면 이 중생의 마음 아니면 이거는 깨어 있는 마음 뭐예요? 부처지. 그렇게 그럼 부처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. 부처 행하고 있으니 성불이지 않나 이 말이야. 오, 금방 이해가 됐네. 그죠? 중생은 깨어 있지 못하잖아. 근데 깨어 있으면 부처지. 그걸 행동에 옮기고 있으니 부처 행이니까 부처다. 그럼 성불이지. 마음의 두 가지. 오늘 가장 귀한 가르침은 중생의 마음과 깨어있는 분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. 중생의 마음은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. 깨어있는 분은 이 지구가 인가로 돌아가는 동네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즐거운 마음에서 매사에 궁정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간다. 자, 바라고. 인과에 깨어있다면요, 인과에. 세상에,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는 거 딱 깨어있어가지고 매사에 궁정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간다. 깨어있는 분이니까 뭐 성불이지. 그죠? 그거를 말씀한 거다. 이제 딱 깔끔하죠? 제대로 받은가요? 받는 거는 제대로 받은 내용을 해석을 내가 못했구나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지금 여러분들이 무심해서 영감 받다 보면, 이거 내 혼이 했을까? 기억에 했을까?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. 왜냐면 실천에 옮기 보면 명확해져요. 머리로 막 자꾸 하지 말아요. 실천에 일단 이렇게 한번 레디스 해봐라. 해보면 딱 맞게 돌아가면 그건 다 영이 내려준 거잖아요. 지금 이거 딱 맞게 돌아가잖아. 그럼 영이 내려줘. 해보면 딱 알아. 그래서 오늘도 해가 뜨잖아. 해봐라고. 알겠죠?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